국민의힘 앞에 장종현 대표 회장이 불교, 천주교, 종단 대표와 모임을 갖고 생명 존중 정신으로 종교인의 공적 책임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한기총과의 기관 통합 합의를 공동대표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 반성경적 성혁명 확산을 막기 위한 대규모 연합예배가 오는 10월 27일 열립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 교단들이 총회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명성교회가 특별 새벽 집회를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장종현 대표회장이 3일 대한불교조계종 진우 총무원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이용훈 의장을 초청해 오찬 모임을 나눴습니다. 3대 종단 대표들은 생명 존중 정신으로 종교인의 공적 책임을 다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또 같은 날 한교총은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보냈는데요. 한교총의 이런 행보에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한국 3대 종단 대표들이 3일 오찬 모임을 갖고 생명 존중 정신으로 종교인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진우 총무원장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이용훈 의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분열과 대립, 생명경시 풍조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3대 종단이 협력해 함께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3대 종단 대표들은 국제정세 불안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종단 대표들은 또 정치권과 의료계가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며 저출산과 자살 확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종교, 문화, 경제계와 협력해 생명 존중 사회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한교총 상임회장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서로 짐을 지어야 합니다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인 속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교총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회의는 오정호 기관통합추진위원장의 보고를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주고받은 연합기관 통합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논의 중인 합의안에는 기관 명칭은 한기총으로 운영 방식은 한교총의 정관과 재규정으로 하고 통합대표회장은 오정호 목사로 혹은 그 외에 추천자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된 공동대표회장단 구성은 규정대로 하되 한기총 측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안정적인 통합 유지를 위해 3년간 대표회장 선임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통합이 무산된 경우 한교총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단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한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는 오는 10월 2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거룩한 방파제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교총은 소속 교단에 동참을 적극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지난달 22일 연합기관 통합 합의문을 한기총에 보냈고 한기총은 오는 5일 오전 11시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친 뒤 답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종교화합을 위한 발걸음에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는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반성경적인 법률 제정과 성형명 확산을 막고 교회와 다음 세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연합예배가 열립니다. 이와 관련한 첫 모임에는 예장 합동과 백석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총무들이 초청됐습니다. 각 교단을 대표하시는 우리 총회장님, 또 9월 총회에 총회장님 직분을 맡으실 부총회장님과 또 교단의 살림을 책임지시는 사무총장님 그리고 총무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원팀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 사상과 비진리와 이단과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주님 앞에,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큰 기도회는 종교개혁주일인 오는 10월 27일 오후 3시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개최하며 현장 100만 명, 온라인 100만 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정치계 인사를 초청하지 않으며 교단장과 대형교회 목회자들 역시 순서자가 아닌 섬김으로 하나되게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교단 산하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예배 순서자와 관련한 모든 권한 준비위원회의 위임, 차별금지법 등 악법들을 막는 데 협조, 9월 교단총회에서의 연합예배 지지 성명서를 요청했습니다. 총회장님과 총무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9월 총회 때에 우리 총회에서 가능하다면 총회 결의로 지지 성명을 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 준비위는 200만 연합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매년 봄과 가을 전 교인이 함께 특별 새벽 집회를 열며 44년째 기도 열기를 이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명성교회인데요. 명성교회가 특별 새벽 집회를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했던 그 현장을 이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새벽 5시. 특별 새벽 집회 첫날을 맞은 명성교회는 이미 발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1980년 설립 이후 매년 3월과 9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려왔다는 새벽 집회. 벌써 44년째 봄과 가을의 문턱이 다가올 때면 드리는 이 예배는 어느덧 명성교회 소중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녀서 30년 이상 명성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특별 새벽 집회를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저희 어렸을 때처럼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이 자리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다음 세대들.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새벽 집회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배워갑니다. 엄마, 아빠는 오늘 교회 자체 좋아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부친도 택하시고 부친의 아들 중에서도 또 나를 택해 주시고 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이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은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첫날 예배에 현장 4만 명, 온라인 만여 명이 넘는 성도가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일본과 온두라스 등 먼 타국에서 온 50여 명의 교회 지도자가 참석해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의 기도 열기를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I'm very thankful to God because He allowed us to come and see this. I'm bringing the good news of what this church is doing in the whole world. 명성교회는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기간 동안 198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특별 새벽 집회 모습을 사진으로 전시해 지난 은혜와 역사를 되새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칼빈대학교가 예수제 혁신대학 경영 선포식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ESG 경영을 통해 우리 대학의 가치를 실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SG 경영은 환경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을 말합니다. 이날 칼빈대는 교수 대표를 비롯해 직원 대표와 학생 대표가 등단해 개혁주의 신학으로 해석된 ESG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쓸 것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칼빈대 황건영 총장은 성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재해석한 ESG 경영을 바르게 실천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의 새로운 혁신 경영을 통해 새로운 대학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칼빈대학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2024년 ESG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은 칼빈대는 최근 사학진흥재단 2024년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대학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제89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3일 열린 개회의회에서는 은정화 회장이 인도했으며 현 예장통합 김영걸 부총회장이 두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정기총회는 1박 2일 행사로 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제10회 홍대실 대상에 두란노 교회 이상문 목사가 목회 부문에, 율전 중앙교회 신준호 목사가 선교 봉사 부문에 각각 수상했습니다. 홍대실 대상위원회는 1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두란노 교회에서 제10회 홍대실 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두란노 교회 이상문 목사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율전 중앙교회를 방문해 신준호 목사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이상문 목사는 1995년 두란노 교회를 개척해 29년 동안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백회기 총회장을 맡아 복음 전파 사역에 앞장서 왔습니다. 한편 홍대실 대상은 선결대를 비롯해 8개 교회를 건축하는 등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홍대실 권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제정됐습니다. 작고 행복하고 강한 교회 선교회 SHSM 선교회가 제7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성경 속의 초기 교회 정체성 회복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목회자의 자존감과 자긍심, 행복감 회복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SHSM 선교회 신화석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열방빛 선교회가 캄보디아에서 2024 듣고 새기고 기도하라 무브먼트를 진행합니다. 열방빛 선교회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듣고 새기고 기도하라 무브먼트인 캄보디아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암송 600절 이상을 하는 성경통독학교 출신 탈북민이 강사로 나서 현재 캄보디아인들이 600절 이상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한편 열방빛 선교회는 10월에는 중앙아시아, 내년 2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듣새기 무브먼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경산중앙교회와 대경월드 휴먼브릿지가 경산 주소지 출생아에게 아이들임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경산중앙교회와 교회사나 비영리단체 대경월드 휴먼브릿지는 경산시와 아이들임 축하금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대경월드 휴먼브릿지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대학교 KBSI 연구소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4 인문도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대 인문도시 사업단은 3년 동안 약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문 강좌와 인문 체험, 인문 주간 행사 등을 통해 민군 공동체와 부비부비 공동체, 1, 2, 3세대 공동체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9일 장기기증의 날 10주년을 맞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생명 나눔 나누고 더하는 사랑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에서는 15명의 뇌사 기증인 유가족에게 생명의 별을 전달하고 생존 신장 기증자 10명에게는 신장 기증 30주년 기념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이 가정 밖 여자 청소년들의 생리용품 키트를 지원하는 2024 여자 청소년 건강권 증진 사업 당당한 걸을 전개합니다. 당당한 걸은 24세 이하 여자 청소년 1,000명에게 생리용품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드비전은 단순 지원이 아닌 새로운 경험 확장으로 여자 청소년이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교인 수 감소 추이를 두고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남 해안권 교회들이 소속한 땅끝 노회에선 교회 성장에 대한 인식을 바꿔 새로운 교회 동반 성장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목포방송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해남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땅끝 노회회관. 서남 해안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명령을 이뤄가고 있는 노회사나 목회자와 사모들이 들뜬 마음으로 노회 회관에 함께했습니다. 예, 저희 땅끝 노회 우리 교회 동방 성장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이 땅 선교에서 이렇게 떡 만들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참 지역사회에 이렇게 떡들을 나누면서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옛 땅 선교의 전문 강사들의 도움으로 만든 기정빵 베이스를 조심스럽게 틀에 붓고 완두콩과 절임밤 등 고소하고 달콤한 고명을 먹음직스럽게 얹어 찜기에 담아 물과 시간을 맞추고 쪄내기 시작합니다. 무더위 속에 찜기의 열기로 몸은 더욱 후끈해졌지만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과 함께 기대도 차오릅니다. 밀가루 빵이 아닌 쌀가루라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마을회관에 가져가면 엄청 인기를 끌 것 같아요. 모양도 예쁘고 먹기도 좋고. 누구에게 건네도 마음을 열어줄 만큼 잘 완성됐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이지만 잠깐의 기다림 끝에 만난 먹음직스럽고 예쁘게 한 손에 담기는 기정빵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로 가지고 전도를 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맛있게 만들어진 기정빵을 예쁘게 담아낼 포장 교육 시간. 비닐 접착기가 없더라도 집에 있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더욱 먹음직스럽고 정갈하게 담아내는 포장 노하우도 함께 나눴습니다. 기정빵 만들기 교육이 진행된 일주일 후 교육에 참여했던 완도 당인교회 김태균 목사와 김현임 사모가 성도들과 함께 기정빵을 만들어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처음 이제 부활절 때부터 이제 마스크를 좀 나눴었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좀 계속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떡 두 개, 그다음에 이렇게 부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수건하고요. 또 이제 저희 40주년이어서 마을에 감사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당인교회 성도들이 가가호호 들러 한국의 정서가 담긴 떡과 함께 전하는 교회 소식과 안부에 마을 주민들도 축하와 고마움으로 답해주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시 되새기며 한국 전통의 맛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접목하고자 힘쓰는 땅끝 노예의 새로운 시도가 서남해안권 복음화를 이끌어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가 제30회 수련회와 전국영남인대회를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개최했습니다. 첫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표회장 이승희 목사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고 이어 증경총회장 김선규 목사 등
교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전국 영남인대회 선언문을 낭독하고 협의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와 전국 영남인대회에는 회원들의 연합과 친교를 다지는 예배와 특강, 그리고 집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영남 교직자 협의회가 30살이 됩니다. 이제 청년의 나이를 넘어서기 때문에 좀 더 책임 있는 중년의 자리를 위치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또 모든 것을 품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드라마와 워십 등의 프로그램을 담은 제9회 성안 청소년 문화축제가 제주 성안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는 제주 성안교회 순수창작 드라마 내 친구 정숙이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연기와 춤을 펼치며 같은 세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드라마 외에도 워십 댄스와 예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날 초대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색깔과 자신들의 목소리로 교회 안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때 우리는 정말 그들을 주인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청소년 문화축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 원데이 피크닉 콘서트가 31일 충북 영동군 용두공원 야외 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영동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독인과 비기독인이 함께하는 기독교 문화축제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선 찬양사역자 브라이언 킴, K-POP 가수 피터, 래퍼 다비드 남과 진영, 프라이드 밴드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마련한 소나기 컴퍼니 대표 최일호 전도사는 영동이 영적인 동네가 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선한 기독교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모아진 입장료는 영동중학교와 영신중학교에 장학금으로 전액 기부됐습니다. 해운대 기독교연합회가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한 교계 지도자 초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박남규 본부장은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며 9월 8일 오후 4시 그 기도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8일에 열리는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주제로 1,800여 교회, 10만 명의 성도가 모여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 성령의 임재를 위해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경북지방회가 전도 활성화를 위한 연합전도 부흥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인천 동춘교회 최형만 목사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며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며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이 함께하는 전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경북지방회 경주 포항 감찰 소속 29개 교회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경주 포항 지역의 복음 전도, 나라와 민족의 안정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기성 경북지방회는 경주 포항 감찰 연합집회에 이어 오는 8일 군위 성결교회에서 군위 안동 감찰 연합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18일까지 60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시는 시장별로 추석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온누리 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 전도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육아 지원 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육아휴직 급여도 월 25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현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조 9,62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4% 증가하면서 통계를 작성한 2017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TMF 사태의 여파로 e쿠폰 서비스 온라인 구매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1년 동안 2만 7천 건에 달하는 식품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인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해 8월 24일까지 2만 6,772건의 식품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며 모두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검사 건수는 방류 이전보다 18배 수준이라며 9월 이후에도 약 5천 건의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통계청이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명절 1일 물가조사를 실시합니다. 통계청은 오는 13일까지 소고기와 조기 등 추석 성수품은 물론 석유류와 외식 등 총 35개 주요 품목의 일일 물가를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해 관계부처에 매일 제공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과 관련 물가 정책 추진에 기초가 되는 가격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1.8세, 진입 연령은 39.4세로 나타났으며 연간 임금은 3,592만 원, 연간 근무일수는 217.2일로 집계됐습니다. 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80%로 조사됐으며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받았다는 응답자는 69.6%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의약외품에 관한 불법 표시와 광고를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오는 6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과 약국,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불법 표시와 광고에 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집중 점검을 통해 제품의 용기와 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